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못 깨달으면 고생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만 첫 단추를 잘게 되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참 쉬워요. 왜 쉬웠냐? 은혜로 되거든요. 이건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렀죠. 그 정도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 이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세요. 구원도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법이다. 복음은 은혜의 법. 참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자꾸 우리는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그쪽으로 많이 강조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부터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 속에서 엮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상,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어리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고생이죠. 엘리야가 혼자서 막 가멜산에서 막 불로 말이야 응답받고 말이야 불로 응답받으면 다 백성이 돌아설 줄 알지만은 자기가 이제 막 이사벨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살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가 다 하잖아요. 자기가 엮어가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이제 이 잘못된 거예요. 믿으면 이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복음 못 깨달으니까 로마 복음할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를 복음하려고 일꾼이 없어요. 그래 이 말을 했어요. 야,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은혜로 남은 자 있습니다. 이거 참 잘 생각합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저는 이 사역 속에서요, 뭘 깨달아 가면, 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7천 사역을 통해서 7천 전문, 이 전문, 이 사역자를 7천 전문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였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미션이죠. 제가 그 한참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계속 복음에 미쳐가지고 그 당시에 뭐 또 유목사님도 복음 확신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좋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저도 미쳤죠. 딱 한 5년 했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복음이 좋아가지고 복음이 전부라 생각하고 교회 강단에서 쏟아졌는데, 그리고 본부에 성경진 전도 훈련 받았는데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전도자 있는가 봐라. 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복음 쏟아주고 말이야, 막 본부에 성경진 전도 훈련 받으면 막 전도자 많이 생길 줄 알았죠. 그래서 보니까 아유, 없어요. 하나님 없다 가니까. 그때 우리 교인이 한 5년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교회가 이제 막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는 너희 교회에서 다른 사람 부르지 마. 전도자만 불러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되잖아요. 전도자만 불러라. 야, 주님이 뭐 때문에 전도자 부르나? 그랬으면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국에는 전도자 불러라. 뭐 그렇게 해서 뭐 계속 그랬죠. 하나님 전도할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전도자 부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자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때 제주도 루이스에서 여수 루이스 인천으로 전도 나가보니까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금 선교사도 지금 뭐 열몇 명 됐잖아요. 야, 너희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세계 못 나라 가지 못한 나라 있다. 모슬람권은 못 간다. 가면 죽어. 저 공산당, 저 중국 위시에서 말이지. 그거 안 돼. 그리고 심하게 우상숭배 나라도 힘든데 어떻게 그래 세계복음하겠나 이게요. 한다면 전 세계를 다 가야 되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야, 가는 길이 있어. 지금 세계는 한 동네야. 전문을 바꾸다 가면 된다. 전문. 그럼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 뭐 중국에도 뭐 북한에도 말 정치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이 다윗을 키워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거 아니냐, 이 전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 맞구나. 그래, 전문을 파고당하면 전문 뭐 7천 더 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동북교에서 7천 전문자 이렇게 할 적에 아,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7천 전문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서 살리는, 정치 같으면 정치 쪽으로 쭉 파고 들어가고, 뭐 경제 같으면 경제, 뭐 또 치우 같으면 치우, 얼마든지 파고 들어가겠구나. 이거 통하거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시대지요. 뭐 또 거기에다가 뭐 대면 비대면 시대지요. 줌으로 하지요. 아주 뭐 가능하다. 그래서 참 우리 동북교회가 이 철천 전문 지도자 이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된 자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런 자를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로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은혜로 준비됐습니다. 아니 말이지, 엘리야가 말이지 나밖에 없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는 나밖에 없다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네 말고도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못 깨달아가지고 복음 에 까들어가지고 로돈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거다가요, 이사벨이 말이 아합의 부인이 죽이려 합니다. 그게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대단한 기도, 대단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렀죠. 천사를 보내고 또 보내고 해가지고 호렙산에 불러서 거기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미션이 옵니다. 야, 엘리사를 너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자기가 찾아갔지요. 그래서 농사하는데 소로 밭을 갈고 있는데 가서 자기 우두를 탁 던지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우두를 받자마자 눈치를 챘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하고 입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 두드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파티해주고 이제 떠났지요. 누구를 붙었습니까? 엘리야에게 붙었다니까. 계속 엘리야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겼단 말이야, 이 엘리사를. 그래 맡겼으니까 뭐하겠어요? 자기가 놓친 복음을 전하게. 어차피 엘리야는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만약에 내가 엘리사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안 주면 엘리사도 나중에 자기 꼴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종 들었다 그랬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 들었습니다. 늘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한을 가지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복음 결론을 줬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저는 우리 동북교회에서 5인 1조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자는 멘토맨이거든요. 아, 내가 복음의 한을 가졌으니까 엘리야 심정으로 우리 동북교회 교육자나 우리 동북교회 종직자나 우리 렘넌트에게 결론 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어찌 나만입니까? 30년 복음 끌어붙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복음의 결론 난 자리 있지 않냐? 우리 종직자 중에서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팀장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복음 결론 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30년 동안 복음 줬는데 이제 결론 나도록 만들어야죠. 엘리사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고 나니까, 엘리야가 복음 딱 깨달으니까 엘리사가 딱 준비된 엘리사를 만났죠. 그러면서 미션도 줬지요. 늘 너 제자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라. 미션에 왔지요. 뭐 갑절의 영감은 나지. 엘리사가 혼자 따라다니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하늘로 올려올 그때 이제 갑절의 영감 받았지요. 이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에 7천 전문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아니 내가 감히 동북에서 7천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숫자가 엄청난데 이 7천을 내가 키울 게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내게도 마지막 때 네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정치 같은 건 그 나라 정치 저 5천 종족까지도 정치 다 하잖아요. 아, 전문을 파고드는 거. 이 사무엘 한 사람 찾으면 전 세계 정치 지도자 다 채운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깨달아낸 거 있죠. 뭐 하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있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준비해 놨잖아요. 사무엘입니다. 참 사무엘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입니다. 다 준비됐잖아요. 다윗을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웠다니까요. 또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직접 뒤집었죠. 이런 은혜로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한 사람 살리면 다 살리는 거예요. 우상국가를 막 굴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이 동북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뭔가 큰 계획 속에 와 있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7천 전문 분야의 사실적인 말이지, 이런 사무엘이나 이런 다윗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보내주시지, 아무나 오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이 와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세울 거 아닙니까? 이 기도 참 많이 하죠. 그래, 우리 교육자 들어오면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뭐냐? 당신 무슨 전문으로 왔느냐? 제가 기도해보라고 하고 물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만 아닙니다. 오바다를,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도단성 운동을 가면 이 오바다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 오바다는요, 중직자로서 생명 걸었어요. 생명. 결국은 우리 교회가 도단성 운동 하려고 하면, 7천전문사 하려고 하면 오바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각 분야에 말이지 오바다로 부르지 않았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 다른 교회는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왜 안 하냐 모르겠습니다. 왜 엄청난 이 사역을 우리 동북교회 제게 하나님께서 하게 했을까? 저는 뭐 가만히 생각하니 전문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전문화 시대 아닙니까? 반드시 정직자 중에서 오바다 같이 생을 걸고 같이 사역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7천 전문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바알에게 엘리야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지 않느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뭐 가정 가지고 말이에요.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 저는 많이 생각이 됐어요. 제가 또 점검하고 또 보고 또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말이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고 시대시대에 쓰는 그 지도자를 준비한 것이 준비해놨지 않느냐. 그 중에서 이들과 같이 도단성 운동할 오바다를 준비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중이 아니고 7천 제자가 있지 않느냐. 몰라서 그렇다. 엘리야가 몰라서 그렇다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애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 7천 렘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지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말이야. 그래. 두 번째입니다.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걸 찾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찾아보자. 막,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엮어줘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끝이지 않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성령 충만 속에서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사실이 있다는 걸 믿고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면 우리에게 이런 7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전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2, 3, 7, 5천 성령을 사는기를 약속했다면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목사들 보면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압니까? 저는 막 목회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일꾼 찾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 보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된 자 하나님 이 사람 보내주세요. 이 한 사람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보내달라고 말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죠. 그런데 수넴 여인이죠. 이 수넴 여인이 역할을 했죠. 이 수넴의 말이지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엘리사였어요. 올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여보, 우리 이 지역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 너무 중요하니까 아예 우리가 거처를 준비하자. 담장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책상 글상 놓고 오면 선생님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잔호 가면서 식사도 해가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 일꾼 찾으세요. 이 수녀님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것이 보면요, 왕하 4장에서 8절에 10절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엘리사가 거처하는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일꾼도 와서 찾고 세우고 이런 거처 공동체지요. 이 수넴 여인이 그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아들도 주고 말이야. 또 아들이 죽었는데 또 엘리사가 살리고 말이야. 굉장한 그 혜택을 받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가거나 전도할 적에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도 계속 가잖아요. 또 우리 이제 수원도 가고 말이야. 반드시 그에서 우리 가서 이걸 발판을 삼아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길갈에도 있었어요. 길갈에도요, 길갈인데, 길갈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왕하, 4장에서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 엘리사와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처,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모여서 이제는 이런 일꾼 키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요단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요단에서도 이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 그 보면 왕하, 밑에 엘리사가 움직일 때 있는 사건입니다. 왕하 6장, 이제 7절이죠. 여도 공동체. 그러면서 또 여기도 있죠.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에 또 공동체가 있었죠.
왕하, 왕하 6장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다 시스템입니다. 이런 은혜로 준비된 자를 찾아 세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이런 은혜로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찾고 준비시킵니다. 참 필요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뭘 생각하냐. 참 이상하다. 우리 동목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할 적에, 아니, 뭐, 우리가 막 안산에다가, 뭐, 수원에다가, 제주도에다가, 또, 적전에다가, 강북에다가, 지교회당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천 전문제자 찾기 위해서 그런 지역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내가 그거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 그냥, 복음의 영광이 빛이 비치니까 그 지역에서 말이야, 뭐, 다락방에서부터 말이야, 이제 막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막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우리 동북교에서 이 7천 전문자를 찾아 세워서 준비하는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우리나라 뭡니까? 아닙니다. 세계에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준비했잖아요. 우리 세계 선교사들이 뭡니까? 그 현장이 그 나라에서 7천 사역에 그 일꾼들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거는 여사를 생각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 중심으로 이제 순회하면서 그 나라에 이런 은혜로 준비된 자를 찾고 세우는 이런 한 일을 하구나.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잖아. 저 자신을 보면서요, 뭘 생각하십니까?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에 제가 고등학교 공부를 좀 잘했어요. 서울대학 법대를 가가지고 사실은 외국어를 들려고 그랬어요. 공부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수를 4년 동안 하면서 시험 떨어지거나 또 혹은 내 자신이 공부하다가 좀 지루하면 꼭 지도자체를 봤습니다. 지도자체를 봤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막 불신자들 책이지요. 이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지도자체를 참 많이 봤어요. 난 뭐 그냥 예경안이 될 걸 믿고, 적어도 예경안이 되면요, 예경안은요, 그 나라에 유수한 지도자라고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사람들, 대통령을 대신해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볼 수 있게 참 지도자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유모사 따라내릴 적에 해외 나갈 적에는요, 물론 뭐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한 사람 책도 여전히 봤지만은 이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링컨 대통령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 책 참 많이 봤어요. 저는 몰랐죠. 뭐. 좋으니까 봤죠. 이런 것들이 제게 뭔가 한 사역을 준비한 것 같아요. 또 저는요, 총회 와서 총회장이 돼가 총회장을 세 번 했어요. 총회장 세 번 하면서요, 지도자, 내가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이 지도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또 21세기 회장 돼가지고 아주 뭐 10수년간 국내외, 국내는 뭐 우리 또 목사님들, 해외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지도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시키러 저는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이 7천 전문 사역자를 찾아서 세우라고
이미 하나님 내 개인에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야 그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사역이요 7천 전문 사역에 지금 뭐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잘 들어봐요. 어느 교회가 군인 사역하러 갑니까? 예배만 보고 한 주간 내내 순회해라. 군사역이죠. 쉽지 않습니다. 사례비 주잖아요. 그때 뭐 네 사람, 세 사람 막 그냥 계속 군사역 했잖아요. 어느 교회가 축구 좀 찬다고 말이야. 이 축구 전문하라.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 말이야 김영란 전사 같은 경우는 뭐 신이여 남이 모는 사람들 전문사에 하라고 그게 말이야 전문자를 세웠지요. 그래서 제가 지역도 떼버렸어요. 지역도 하지 말고 전문하라.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전문 박사들도 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거 합니까? 안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7천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번쩍 뜨는 것이 전번에 지난주간에 미국에서 온 임목사 부인이 자기들 마약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는 거 있죠. 아, 어때 뭐 미국이 지금 마약 본산지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당신 남편이 복음 결론 안 나면 마약 못한다. 그게 걸려든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동국교회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사회 하고 있어요. 이런 전문 지도자 한 사람만 찾으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런 자를 살립니다. 만이 정치가 되면 정치. 이 사람은 정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한 가정만 살고 밥 먹고 그냥 목회나 좀 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요 목회하면서 나이도 지금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한 사람 중심으로. 담임 목사의 중심으로 합니다.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짜라봅니다. 글쎄 말입니다. 난 이걸 생각하면서요. 그래. 어떤 연예인들이 자 우리 연예인 교회를 세우자. 그럼 우리 연예인 교인들, 연예인들 모임 전화 같이 예배 보고 서로 소통하고 그 했네요. 가다가 중단하고 또 허지부지했어요. 왜? 연예인들은 괜찮은데 거기에 자녀들하고 식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두고 하는데 저는 이 교회 하면서 그래요. 우리 김무송 목사를 갖다가 제가 로컬에 좀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로컬을 맡겠으면 김무송 목사가 막 지역도 이렇게 해. 뭐 나름대로 또 개청도 이렇게 해. 또 전문도 이렇게 해. 그게 안 되거든요. 아, 개청에 있는 사람이 김무승 목사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지역도 말이야 어떻게 보면 못지않게 지역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제가 세워놔놓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 목사님 손해볼 것 같아서 목사님이 손해보지 않게끔 목사님 나름대로 목사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죠. 지금도 박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제가 로카를 세우면 김 목사님이 앞으로 김 목사님 대신에 로컬 전체를 책임지고 교회를 움직일 사람을 세우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이런 사람만 찾았어. 그 분야에 지도자를 세웠어. 이 한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완전 베테랑 전문가가 돼가지고 2, 3, 7 나라에도 5천 종족에도 정치권은 정치 사람만 찾아내고 경제는 경제 사람 이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걸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요. 여러분 생각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여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목회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전부 다 목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도 한번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지금 뭔가 칠천에 대해서 이 눈치를 좀 뺀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목사가, 축구하는 김성호 목사가 목사님, 동북교에서 목사님이 중단하면 우린 칠천이 다 무너집니다. 임대성 목사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래오래 있어야만이 칠천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 감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참 이해 안 되지만은 이해 안 되는 교회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밑바닥까지 키우잖아요. 벌써 제가 눈치가 빨랐잖아요. 어른은 늦겠다. 이미 각인 뿌리 체질화 된 것 저거 한참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벌써 어릴 때부터 벌써 복음각인 뿌리 시키면서 이제 저들을 갖다 미래 칠천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드디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끝나면 대학입니다. 반드시 세웁니다. 왜? 저는 믿잖아요. 천지가 내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세계 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대학? 돈 없어요? 천지가 아버지 것인데. 나는 믿어요. 다른 사람은 믿지만 나는 믿어요. 제게 큰 믿음을 줬어요. 뭐 그건 뭐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 주지만은요. 여러분 참 생각해봐요. 저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새는 또 재미네요. 제가 막 이렇게 계속 합숙, 핵심 가잖아요. 해외도 가잖아요. 막 해외 가면요. 막 성도들이 나를 막 그렇게 기뻐해요. 목사님, 여전하네요. 한결같네요. 우리 상임원들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홍콩 가니까 막 여자 세 분이 붙어, 건사 세 분이 붙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밥도 사주고 말이에요. 왜? 사람 틀리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한결같거든요. 막 그런 사랑받습니다만은 또 그냥 아니에요. 날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120년 살도록. 나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요. 김한국 목사님한테 내 차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목사님 차를 타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고 그 내 차까지 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요. 목사님 120년 동안 든든하게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아니, 내가, 글쎄.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에서 목사님께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아, 이건 죽지도 못하겠어. 뭐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지만은요. 그게 뭐 때문이냐? 저들은 모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 한 사람만 살아도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생명 걸고 그게 마음 담고 2, 3, 7, 5천 종족의 하나님 여기에 전문가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지금요 세계가 넓지만은 좁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때가 왔잖아요. 저는 이걸 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말이야. 참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봐요. 이제 도단수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준비되었다면,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도단수 운동 해야 됩니다. 도단수 운동 해야 됩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청년의 눈부터 열어야 합니다. 청년의 눈부터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왕하 6장 17절이죠. 어이, 난리가 났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막 치고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 보니까 뭐. 이 도단성을 빽 뚫려서 올라왔어요. 그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린 죽었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에서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와야 됩니까? 그때,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때 엘리사의 기도 속에서 청년의 눈이 열려. 눈이 열려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엄청나게 지금 말이지. 그 엘리사 주변에 말이야, 불말불변가 꽉 찬 거예요. 눈을 열어보니까. 이거 참, 엘리사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아람 왕이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 침략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겼나? 우리 가운데 첩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까지 인원 행거를 갖다가 미리 저 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첩보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 나라에는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정도냐합니까? 왕의 침실에서 작정한 거, 왕의 침실에서 작정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미리 딱 진을 치잖아요. 보십시오.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영화에 밝습니까? 아람 왕이 침실에서 작전 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 열려있죠. 이 영화에 열리면 그래 됩니다. 뭐 시공간을 초월한다 하지만. 자, 이 도단성에는 뭐합니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적인. 앞으로 우리 교회 위에는요, 하나님께서 영화를 훨쩍 열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할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마 여기 깨달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뭘 합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재단만 회복해 아니고 선지자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언약과 재단을 선지자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한 겁니다. 고발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동국계 속에서 뭐 우리 동국계 자체도 그렇지만은 지교회당에서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청년의 눈을 내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확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언약, 재단 회복, 선지자 회복해야 됩니다. 이까지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두 번째죠. 이게 이 세 가지 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하려고 하니까 우리 동국계 미래부터
태양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요, 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 태양아입니다. 애 안 놓잖아요. 태양아를 맡은 지도자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들 안 놓으면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를 출판하면 하나님, 미래 7천 지도자 주세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살리려면, 그러니까 벌써 태영아 사역 속에서 나시린, 벌써 태어날 때 나시린, 그래도 우리 동북에는 태영아 사역이 잘 되니까 그나마도 애들이 많잖아요. 그따다가 또 우리 어린집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어린집은 거의 다 무너진데 우리 동부어린집은 아직 건재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미래 7천 지도자. 이대로 잘 자라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지속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지속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갑절의 영감이 어디 됩니까?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갑절의 영감이. 저 어마어마한 영안이 열린 그 엘리사가 주머니가 무덤에 들어가 버려요.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무덤에 들어있는데 엘리사가 죽어 무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던졌는데 엘리야의 몸에 부닥치니까 살아났잖아요.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이건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제가 셋이 일나가지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엮어보고, 우리가 이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를 엮어가는 게 맞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무리 그 밑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 소용없어요. 아십니까? 그런 교회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 마음속에, 지금 나이도 좀 들어가지만은 내 후계자를 한 사람 세워야 되겠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 담고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 세워놓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하나님께서 교인 천명 될 때도 가만히 놔뒀어요. 괜찮아? 아니 혼란 안 돼? 아, 그러면 장사는 어떻게 지나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누가 합니까? 다 해. 이 천명 중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있어. 은혜 받은 자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 한국에 임명해 놓으면 3개월 못 갑니다. 3개월 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지역 맡은 말이야, 안 목사한테 지역 책임자에게, 안 목사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말 안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데, 지역 전문인데. 개청에 말이야, 이런 지도자 보고 우리 송호정이 보고 개청은 이렇게 해야 돼? 말 안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니까. 개청 사역은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전문 사역, 예, 이 사람 나보다 더 잘해요. 저는 이 사람들을 품고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배우에 기도하고 서로가 참 잘 엉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없어요. 이걸 맡기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복음 결론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에 마음 품지 말고 너는 전도자 유목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앞으로 7천 사역 전체 펼치는 이게 네가 훈련도 받고 가라. 그럼 교회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동국교회 누가 지었습니까?
동북에 정말로 딱 벌써 5년 되니까 300명, 500명으로 또 좀 더 가니까 500명, 700명으로 20년 만에 2,000명 됐어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맨날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기 바빴는데요. 누가 일꾼을 장로 100명, 근사들까지 한 300명의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 300 중직자 내가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 할 일 없었어요. 맨날 따라다녔는데요. 그리고 이 예배당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뭐하라고? 칠천사유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합니까? 저는 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 3시에 일 나가지고 계속 아마 우리 김우성 목사 섭섭했을 거예요. 맡겨줬으면 완전 맡기지요. 그래 김 목사 완전히 맡긴다. 네가 가 지역 가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나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미 지역 담당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울타리 역할 좀 해주라. 그냥 뒤에서 기도나 해주고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동북계는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거 내가 할 거다. 안 먹어도 갑니다. 교회 자체가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좀 더 깊이 말씀 듣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살면 전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전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겠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동국회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도 주시지만 이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고 네가 물러났을지에는 네 다음으로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품고 나갈 수 있는 세우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인도받기를 했으면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동북에 그냥 이 땅에 잠깐 왔다 밥 먹고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제 7천 전문 지도자 세웠어.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이 엄청난 판을 불리는 교회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서 정말 이 교회가 2, 3, 7, 5천 종족을 다 살리고 전문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벌써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전문빌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위에 7천 전문 지도자를 찾아서 그 분야 분야마다 2, 3, 7, 5천 종족의 그 분야의 지도자를 찾고 세워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미션을 줬습니다. 이 일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이 엮어가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합시다.